네, 뉴스투어 1번 대진행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박사 이호준 박사와 자세한 이야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자리했습니다. 자, 이번 지진 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의 지진과 비교한다면 가장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그것과 비교하자면 요것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수치적으로 표현드린다 그러면 크라이스트처치의 지진은 규모 6.3에 해당하는 지진이고요. 예. 요번에 보신 것처럼 8.8입니다. 8이죠, 예. 지진 규모가 1.0 차이 나면 네. 그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약 32배가 커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는 얘기는 6.3하고 8.8이면 근 100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예,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세계적으로 과거에 이런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게 상당히 드물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칠레에서 1960년도에 9점이 넘는 규모 9.0이 넘는 지진도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번 지진이 일본이란 나라에서 발생을 했고 큰 피해를 유발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언론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예. 지구상에서 규모 7.0 넘는 지진은 1년에도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네. 다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거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일단 8.8이라고 하면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봐온 여태 지진 중에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일본 눈으로 내에서도 확인한 것 중에서요. 예, 일본 내에서도 지금 규모 8.0 넘는 지진이 네. 많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 드문 예. 일입니다. 자, 뭐 계속 속보가 지금 하단 자막으로 뜨고 있습니다만은 하와이에서도 이 4.5 지진이 또 발생을 했어요. 예. 이 여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여진이라고 하는 거는 요번에 규모 8.8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그보다 네. 작은 지진이 계속 그 남아있는 스트레스가 터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지진이 여진이고요. 네. 하와이나 또 최근에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 게 뉴질랜드 지진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하시는데 궁금하죠. 예. 관련은 없다고 보시는 아, 게 맞습니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예. 이루어지는 건가 보죠. 지역적으로 예. 스트레스가 많이 집안에 모인 곳에서 발생하는 게 지진이기 때문에 그게 네. 광역적으로 넓은 곳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일단 하와이의 규모 4.5 지진은 일단은 일본의 지진과는 조금 연관성은 없다라고. 예, 즉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지진 때문에 쓰나미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쓰나미 예. 피해는 어디까지 올지 그리고 또 내일 새벽이면 이제 대만까지 이제 온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쓰나미 피해라는 게 실질적으로 육지로 너무 많이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네. 발생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밀려 들어오는 파랑이 에너지가 굉장히 세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사실상 사람이 낚시를 하게 되면 예. 무릎 정도의 쓰나미 정도에 노출되면 바로 휩쓸려 나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니까 다들 쓸려 나가겠죠. 예. 예, 그 정도로 파 강합니다. 네. 파 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파 압력이 예. 강하고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일본 태평양 연안이 거의 다 많이 잠겼어요. 예. 많이 잠겨 있는 부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또 반대 방향 태평양 반대쪽으로 지금 전파되기 때문에 네. 바다를 타고 내일 새벽에는 대만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더 나아가서 하와이를 거쳐서 네. 미국 남미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진 발생 사실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더라도 상당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지진에 대해서 좀 안전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본과 비교한다면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본에는 활단층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대규모의 활단층은 없거든요. 뭐 판이 좀 다르다고 얘기들 예, 하더라고요. 판 안쪽에 위치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같은 판 안쪽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 대규모 지진이 터진 걸 본다 그러면은 예. 우리나라에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화면만 보더라도 아시아 주변의 지각판 구조만 보더라도 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된 것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지금 그 판에 이제 소속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단은 일본이라는 이 땅이 좀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좀 지진파의 영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일본의 지금 초록색 선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판하고 판이 만나는 경계거든요. 경계. 예, 예. 그 경계에서 대규모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네. 그 경계에서 우리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판 경계에 우리나라는 좀 멀리 떨어져서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1,000km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이 지진이 많이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번 지진에 의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이 네. 인명피해입니다. 인명피해, 일본의 인명피해 네. 굉장히 지금 많이 기록되고 있는 근데 어디까지 나갈지 집계가 될지는 지금 예측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또 하나 경제 손실 중에 직접적으로 진동에 흔들려가지고 넘어진 건물들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 또 하나 해일에 잠겨가지고 다친 건물들 그게 직접 경제 손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태평양 연안 쪽에 많은 공업단지가 지금 불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화재도 많이 발생을 했다고 공업단지라고 하는데, 하면은 거기
돈을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예, 뭐 자동차, 철강, 화학 전부 다 뭐 거기 있다고. 그 정도의 경제 규모가 지금 전부 스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여파가 국내, 일본 국내에 미치면 괜찮은데 세계화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급망을 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여파가 얼마나 가느냐가 이제 큰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겁니다. 예.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또 경제 컨설팅 업체 액션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네. 일본의 경제는 GDP가 1% 감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 점치고 있죠. 예. 자, 일본에서 이렇게 강한 지진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좀 판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본 내에는 판하고 판이 만나는 그 판이 네 개가 만나고 있고요. 서로 서로 다른 판 네 개가 만나고 그 네 개의 판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예. 경계 면상에서 항상 그 서로 마찰하는 충돌이 일어나겠죠. 예, 충돌 에너지가 그게 쌓이고요. 네. 그 쌓인 에너지가 폭발하면 지진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지금 발생한 것이 동경의 북쪽이지 않습니까? 예. 동경에도 지금 대규모 지진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동경 이남쪽도 발생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이게 인명 피해도 심각하지만 이 많은 생산 시설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이제 예. 이 복구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또 시간과 이제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면 95년에 고베 대지진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 직접 손실에 근 두 배에 해당하는 간접 손실이 계속 한 1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 생각한다 그러면은 딱히 얼마다라고 짐작은 못하지만 상당한 경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환태평양 지진대가 있는데요. 아, 지난번에 쓰촨성 대진이 2008년도 5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규모가 8.0이었고요. 예. 한 6만, 8만 7천 명 정도 이상의 예. 사상자 피해가 있었고 그 밑에는 칭하이성의 2010년도 4월 14일입니다. 예. 작년이었는데 규모가 7.1이었고 2200명 이상 정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IT에서는 2010년 1월 12일에 규모 7.0의 이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30만 명이 추정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규모는 더 크지 않습니까, 일본이? 근데 이게 예. 도심, 그러니까 산업시설이나 이런 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또 많기 때문에 네. 더 피해가 큰 걸로 보이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많은 산업시설이 있고 인구가 많은 쪽에 지진이 오면 피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일본이 지진 다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국가에서 내진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웬만한 규모 7.0 정도의 지진 강타한다 하더라도 일본 건물 웬만하면 견디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발생한 지진 8.8 너무 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는 여전히 감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일본 경제에 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로서는 좀 반사이익을 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네. 그 악영향의 여파를 고스란히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동전은 좀 양면과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느 쪽이 더 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들이고요. 예. 많은 경제학자들 예측하지만 그 예측지에는 상당한 오차들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지진에서 국민 생활이라든지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의 네. 뭐 살고 있는 집들이 전부 쓰나미에 밀려나갔고 차량들 거의 다 전복되고 선박 다 다치고 네. 일단 국민들 자체가 갖고 있는 고통이 엄청나겠죠. 네. 이런 부분들 그냥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또 복구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여파는 계속 오래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화재방재연구소 이호준 박사와 심층적으로 지진과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